오늘 니체 자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 두 번째 강의이자 이제 오리엔테이션 2강입니다. 오늘 강의도 역시 이제 공개 강의 형태로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번에 좀뭐 빠지거나 이제 부족한 내용들 중심으로 앞부분을 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 초판 출간 날짜들을 각각 연도죠. 연도를 전에 말씀드렸는데, 1883년에 1부가 이제 출간됐고요. 그 다음에 1800, 같은 해 2부까지 이제 출간됐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884년에 그 3부가 출간됐습니다. 이 출판을 담당한 출판업자는 이 화면에 보시는 에른스트 슈마이츠너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따가 좀그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엄청난 그 반유대주의자예요. 그래서 그쪽 문헌들도 엄청 그 출판하고 뭐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니체는 이 슈마이츠너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기 책이 좀안 팔려가지고 그 출판사를 구할 수 없었다라고도 했지만 사실은 다른 한편으로 이 슈마이츠너 말고 이제 다른 출판업자를 좀 구하고 싶어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85년에 이제 제 4부를 자비 출판했고요. 이 자비 출판은 40부 정도를 이제 자기하고 주변 친구들 돌려볼 용도로 마치 우리 요즘에 그 뭐죠? 뭐 학위 논문 석사 박사를 학위 논문 쓰면 주변에 돌리는 거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그 돌리는 뭐그 정도 수준으로 출판을 한 걸로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니체가 쓴 편지에 언급이 돼요. 자, 아무튼 이 초판을 그 각각의 초판 그래서 이제 그렇게 85년에 그 자비 출판한 책은 나중에 이제 새로운 그 출판 업자를 만나요. 이제 나우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나우만에 의해서 드디어 이제 1891년에 출간됩니다. 나중에도 그 언급드릴 시간이 있겠지만, 1, 2, 3, 4부가 1880, 몇 년째 까먹었네요. 하여튼, 나중에 한번 확인할 텐데요. 한번 출간이 됐는데, 그게 왜 3부까지만 출간되고 4부가 출간 안 되느냐? 당연히 이제 출판업자 이제 관련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같이 말씀드리면, 니체가 나중에 나치에 의해서 엄청 저기 이용당하죠. 악용당하는데 일종의 그 반유대주의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데 이제 그 어떤 사상적 기반이 되었고 나치즘, 파시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뭐 이런 데 이제 그 사상적인 원천이다 이런 잘못된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뒤에도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반유대업자에게 출판도 안 하겠다라는 태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 이제 이거야말로 니체가 갖고 있는 어떤 범유럽주의 이걸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이렇게 적어드린 아마 저기 제가 링크 같은 거 보내드렸으니까 아실 텐데요. 이 적어드린 링크에 책에 그 뭐죠? 사진 파일들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이 하나 링크 이제 가보시면 다른 한 켠에는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다른 한 켠에는 그 해당 그 페이지에 그 디지털화된 그 문구 이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페이지 그 표지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요그 표지인데요. 초판 그 표지인데 이제 요런 식으로 약간 컬러풀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뭐 일부러 칼라로 한 거는 아니고요. 저기 시간이 뭐야, 시간이 좀 지나는 바람에 약간 뭐라고 그러죠? 변색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하나를 같이 보여드리면요. 지금 여기 이제 자, 보시죠. 여기 2권이 출간된 곡, 83년입니다. 요 책이 있고요. 요걸 이제 클릭하시면 네, 보이시죠? 이쪽에 그 사진 파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여기에 나와 있는 텍스트들이 이제 하나씩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 제가 넘어가면 이런 식입니다. 이제 원그초그그각 부의 초판 페이지가 이렇게 스캔 그 사진 파일로 돼 있고 이제 거기에다가는 문구가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표기돼 있다. 그러니까 이 텍스트의 초판에 관한 우리의 모든 정보는 사실 이제 여기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그런 사항들이 조금 그 사이에 제가 추가한 내용들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왜 읽을까라는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대목에 철학자의 자격에 대해서 니체가 이야기하면서 시장에서 이 노파들이 이제 가장 달콤한 포도 송이, 그러니까 포도 알들이죠. 이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주려는 그 노력이 그 이제 나로서는 가장 우쭐대게 할수 있는 우쭐될 상황인 그런 경험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철학자도 마치 이제 그런 노파의 태도 같은 식으로 주어야 한다. 이게 이제 뒤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뭐 초인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하고 굉장히 다른 지점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에피소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몇 개만 더 보여드리면요. 이것도 역시 이 사람을 보라라는 책에 등장한 구절들입니다.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책들은 가장 과감한 주먹은 물론 가장 섬세한 손가락에 의해 정복해야 한다. 가장 과감한 주먹은 어떤 힘과 어떤 파괴 이런 거하고 이제 관련이 되겠고요. 가장 섬세한 손가락은 말 그대로 이제 섬세한 거죠. 마치 아마 이제 시각장애 있는 분들이 점자를 이렇게 더듬더듬 읽듯이 그렇게 꼼꼼하고 세밀하게 읽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이제 다 요구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책의 맥락이나 이제 뉘앙스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잘 읽어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문제는 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누가 화자, 그러니까 청자일까? 누가 청자일까? 지난 시간에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진입로 이걸 확보하지 않는 사람에게 읽히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은 이 사람을 보라에 나오는 구절이고요. 뒤에 자라투스트라에서 인용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단하기만 한 진실들 속에서 기분 좋고 쾌활하려면 결코 몸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단단한 습관을 지녀야 한다. 자, 이 단단한 습관, 이거 참 어렵습니다. 진실들이 단단하다. 호두
깨는 얘기도 가끔 어디 딴 데서 하거든요. 호두 안에 그 있는 그 달콤하고 고소한 이 과실 이걸 맛보기 위해서 깨야 되는 거죠. 네, 이런 게 이제 병행되어야 합니다. 몸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 맥락이 되겠고요. 이제 기분 좋고 해야 한다. 거꾸로 얘기하면 기분 상하거나 우울해지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진실들이 너무 소화하기 힘들 정도로 단단하고 또는 딱딱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금 같이 보시는 여러분들도 점점 읽어가다 보면 굉장히 견디기 힘들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일단 보겠습니다. 완전한 독자의 이미지를 보완해 보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항상 용기와 호기심의 괴물, 나아가 뭔가 유연하고 교활하고 조심스러운 자, 타고난 모험가요, 발견자가 된다. 몇 가지를 지금 열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의 혼합체 그렇게 볼수 있을 텐데요. 용기와 호기심으로 가득 찬 또는 결합된 괴물. 자, 이 하나하나가 되게 그렇습니다. 용기라는 단어, 호기심이라는 단어 아마 읽다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보통 존재가 아니라 이제 괴물이고요. 그다음에 유연하고 교활하고 조심스럽다. 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니체의 글에 진입하려는 자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교활하기까지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고난 모험가요 발견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제 이런 어떤 자격을 다 갖춘 사람이 독자가 이제 누구일지 한번 같이 생각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결국 내가 근본적으로 누구에게만 말하는지에 대해 나는 자라투스트라가 말했던 것보다 더잘 말하는 법을 알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인용을 합니다. 자라투스트라는 누구에게만 자신의 수수께끼를 이야기하려 할까? 뭐 수수께끼 당연히 이제 앞에 주어지면 호기심이 많고 또이 수수께끼가 품고 있는 어떤 비밀, 이게 이제 무서울수록 용기가 필요하고, 등등, 이런 이제 자격 요건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수수께끼에 대해서는 나중에 아주 니체 사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텍스트가 언급될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바로 요, 환영과 수수께끼에 관한 텍스트가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른바 영원회귀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영원회귀 사상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발화되는, 이야기되는 그 앞대목에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보았던 환영을 이야기할 테니 당신들이 이 환영의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그 앞대목입니다. 자, 누구에게 얘기하느냐. 너희 일찍이 간교한 돛을 달고 무서운 여러 바다를 항해했던 대담한 탐구자, 유혹자에게 이제 말한다는 거죠. 여기서 탐구자와 유혹자라는 표현은 뭐 나중에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탐구하고 유혹은 독일어의 보시면 이제 주켄이라는 단어와 거기에 이제 페어라는 말을 붙여서 페어 주켄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연관시킨 겁니다. 이제 페어 주커 뒤에 나오는 페어 주커라는 말은 이제 성경에서 시험에 들게 하는 자, 즉 악마인 거죠. 바로 이제 그런 뜻이고요. 영어로는 그거의 동사형인
Fail you can이 attempt, try, 이제 해보는 거예요. 시도해보는 것뿐 아니라 tempt, 유혹한다. 이런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굉장히 묘한 단어입니다. 또 이제 you can이라는 말은 seek, search 이런 거하고 관련된 말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 탐구자 요 정도로 옮겼습니다. 자, 그 세상 미지의 신비한 곳을 탐험하려고 했던 바로 그 탐구자요 유혹자에게 이야기를 한다. 숙이고 풀어라 이렇게. 그다음에 너희 피리 소리의 유혹에 오류의 나락마다 이끌려 들어가는 영혼을 지닌 수수께끼에 취한 자, 어스름 역을 즐기는 자에게. 자, 이번에는 여기도 이제 유혹이란 말이 나와요. 피리 소리에 홀려서, 저 뭐지? 하고 이제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제 글로 빠져든 겁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오류의 나락이에요. 하지만 용감하게 다시 그곳으로 향하는 그런 모험하는 자들 선언입니다. 그런 자, 그리고 수수께끼에 취한, 그러니까 이걸 풀려고 완전 빠져있는, 그리고 어스름력이라는 게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보통 낮과 그 밤이 교차하는 그 저녁놀의 시점과 그다음에 밤과 낮이 교차하는 그 아침놀의 시간, 요거를 이제 어스름력이라고 하죠. 여기에는 모든 것들이 이제 정체를 잃어버리고 어떤 정체성, 그 다음에 다 혼동되는 그런 이제 시점인데 바로 그런 신비한 시간, 보통 뭐 개와 늑대의 시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곳을 즐기는 자. 근데 큰 뜻이 이제 어느 정도 그 모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왜? 왜냐하면 너희들은 비겁한 손으로 한 가닥 실을 더듬어 따라가려 하지 않으니, 또한 너희는 알아맞힐 수 있을 땐 추론하기를 싫어하니. 자, 알아맞힌다는 건 사실은 직관적인 거죠. 바로 그렇다라고 접근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 어떤 직관과 통찰, 여기에는 사실 설명이 되게 어려워요. 이거다라고 너 어떻게 알았지? 물어본다면 그냥 그런 순간 있을 겁니다. 굉장히 예술가적인 영감의 순간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추론 A는 뭐고 B는 뭐니까 따라서 A와 B의 관계를 통해서 C가 뭐다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논리학적인 접근이 되겠죠. 이걸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니체 자신의 태도하고도 관련돼요. 일일이 논리적인 어떤 단계, 추론 단계를 따라서 접근하기보다는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체의 글이 갖고 있는 성격이기도 해요. 따라서 뭐 앞에 얘기했던 그 어떤 경험을 통한 진입로를 갖고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또 바로 맞춰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여기서 눈에 띄고요. 또 하나는, 자, 손으로 한 가닥 실을 더듬어 따라간다. 여기 뭐가 떠오르세요? 근데 거기 이제 비겁하대요. 비겁하다는 건 니체 그 평가이자 이제 비아냥이죠. 자, 이 실을 더듬어, 자, 미로 속에서, 미궁 속에서 실을 더듬어, 근데 누가 준 실이죠? 예, 아리아드네죠. 아리아드네가 이제 실을, 미노타우로스 그 미궁에서 이제 실을 주고, 괴물을 죽이고 와라. 이 실을 들어갈 때, 풀면서 가면 이걸 따라 이제 다시 되돌아 나올 수 있다. 그래, 미궁에서 탈출하는 그 비결이었죠. 근데 바로 이제 테세우스가 그 일을 하죠. 니체는 테세우스를 바그너라고 이렇게 묘사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아리아드네는 그 바그너의 두 번째 부인, 그 프란츠 리스트의 딸,
코지마 리스트, 나중에 이제 코지마 바그너가 되죠. 이 코지마를 아리아드네로 이제 묘사하곤 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디오니소스로 이제 묘사했죠. 바로 이 셋의 삼각관계, 디오니소스, 아리아드네, 그리고 테세우스, 이 삼각관계가 현실에서는 니체, 코지마, 그리고 리하르트 바그너 세 사람의 관계로 이렇게 이야기 되곤 했습니다. 이건 뭐, 그 바그너 가족들과의 오랜 관계, 이제 처음에 친했다가 다시 이렇게 서로 거의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관계로 되는 일련의 과정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니체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바로 이 테세우스 같은 식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비난한, 결국 이것과 이 추론하는 걸 연관시켰다. 이렇게 봐도 뭐 크게 잘못된 얘기는 아닐 거라고 이야기 들수 있습니다. 자, 니체는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수수께끼 또는 자기의 자라투스트라를 바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독자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뭐 여기저기 답변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답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뭐 늦게 오신 분도 있지만 나중에 앞부분은 제가 유튜브에 올리면 보시면 되겠고요. 왜 읽을까 하고 관련된 얘기, 제가 준비했던 얘기들을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니체 원문은 전부 제가 독일어에서 다시 옮긴 거기 때문에요. 사실 이렇게 뭐몇 줄이라도 이게 몇 시간 걸리는 작업일지는 문장마다 다릅니다. 어떤 문장은 제가 이제 빨리 이해가 되기 때문에 쉽게 옮기지만 어떤 문장은 진짜 오래 걸려요. 그렇다고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안건으로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니체 이름 표기, 이제 책마다 또는 사람마다, 학자들마다 이제 언급할 때두 가지가 있어요. 프리드리히 윌헬름 니체라는 표기가 한편으로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표기, 니체의 이름을 표기하는 이 자체만 갖고도 연구자의 어떤 능력, 뭐 이런 표현이 좀 애매하죠, 능력. 근데 그걸 알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문성. 왜냐면 니체는 태어날 때 프리드리히 윌헬름이라는 이거 성이니까요, 니체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자기 개인 이름을. 하지만 이 이름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출판한 모든 책에 자기 이름을 개명한 겁니다. 필명으로서, 저자의 명칭으로서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표기를 썼습니다. 따라서 니체 자신이 직접 사용한 필명. 여러분 스탕달이라는 그 작가 아시죠? 프랑스의 작가. 스탕달은 근데 필명이에요. 본명 뭐죠? 저도 잘 모르겠네요. 본명이 따로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루이스 캐럴이라는 작가 있죠. 이 사람 역시 필명이에요. 우리가 최소한 글을 쓰는 이 저자가, 작가가 어떤 필명을 썼다라고 하면 그 필명을 따라서 얘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제가 만약에 저 말고요. 이제 김혜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20, 30년대 굉장히 유명했던 김혜경이라는 사람은 근데 누군지 아주 전공했거나 아니면 그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잘 몰라요. 근데 채팅방에 누가 올렸습니다. 이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를 사람이 없다. 시인 이상, 소설가 이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필명을 우리가 불러주는 게 맞습니다. 비슷하게 스피노자 경우도 그래요. 스피노자 이름을 네덜란드어로 바리흐 스피노자 이렇게 표기하곤 해요. 그러나 스피노자 본인은 결국 유대교에서 저기 자발적으로 파문당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의 철학, 자신의 어떤 자유 이걸 획득합니다. 그러면서
라틴어로 자기 이름을 바꿔요. 이 마리흐라는 네덜란드어에 대응하는 라틴어가 베네딕투스입니다. 그래서 베네딕투스 대 스피노자. 대는 이제 5부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스피노자 집안의 베네딕투스다. 이렇게 이제 표기하는 거죠. 자, 이 경우도 니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리흐 스피노자라는 표기를 붙인 어떤 책이나 연구자나 어떤 글에 대해서 일단 저는 제 완전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좀 불신하고 의심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프리드리히 니체, 베네딕투스 대 스피노자.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밑에 글로 이제 적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참고로 이 스피노자는 포르투갈계 이민 3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포르투갈에서 유대인에 대한 엄청난 그 탄압이 이제 있게 되고요. 그 탄압 시기에 망명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도시인 그 종교의 자유가 허락됐던, 다시 말하면 이제 유대인 유대교까지도 이제 포용했던 지역인 네덜란드, 그중에 이제 암스테르담에 와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 할아버지 때온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스피노자는 네덜란드어를 잘 몰랐습니다. 물론 이제 네덜란드어랑 뭐 포르투갈어가 어떤 유사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 네덜란드어는 독일어 쪽에 가까운 이제 북유럽 쪽 언어고요. 그게 베이스고요. 포르투갈어는 스페인어와 가까운 이 로망스어 계열, 그러니까 남유럽 계열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른데 바로 포르투갈어가 일상어였습니다. 네, 가족도 그렇고 그가 거주했던 지역, 소사이어티, 유대인 소사이어티가 이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근데 바로 그 경우에는 벤토 대 에스피노자 이렇게 이제 이름이 있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 버리고 그 라틴어로 개명한 후에 생전에 유일하게 출간한 요 데카르트 철학의 원리, 아유 표기가 잘못된, 데카르트 철학의 원리라는 책, 거기에 이 라틴어 필명을 씁니다. 나머지는 익명이거나 사후에 출판됐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스피노자의 어떤 의지, 자기 이름에 대한 의지, 이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그 SBS에 제가 뭐야 그 니체 영상 찍으면서 관여를 안 했더니 그 편집자 그 분들께서, PD께서 예, 보통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는 그 이름 표기법 중에 하나인 프리드리 빌헬름 니체 이렇게 쓰고 떡하니 요 뭐죠? 이렇게 이제 표기했더라고요. 잘못이고요. 제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뭐 방송이 나간 후에 어쩔 순 없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름에 관한, 니체 이름에 관한 얘기 조금 제가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어떻게 읽어갈 건가, 이제 공제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렸던 독일어 정본에서 제가 이제 한글 본으로 이제 번역을 해서 제공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그 텔레그램 공개방 수강한 분들 말고요. 공개방에 올리는 글은 이번처럼 저기 사전 공개 강의 형태가 되면 미리 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월요일 강의니까 이제 한 화수 정도 이제 유튜브 올리는 것과 같이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시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는 죄송합니다.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요. 이제 판본, 정본을 이제 뭐랄까, 이제 학생들이 저기 싸게 구입할 수 있게끔 마련한 이런 문고본 형태로 된요 텍스트에서 제가 이제 번역해가지고 드리는데, 여기에는 나름의 니체에 대한 이 전집입니다.
전집에는 굉장히 이게 이제 10, 전집 14권인데요. 코멘타르주 반트. 네, 1권에서 13권까지의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코멘터리. 요 주석을 일단 뭐라 그러죠? 이 편집자들, 이제 정본 편집자들이 붙인 주석을 참고합니다. 근데 그 주석은 되게 좀 빈약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접근을 하냐면, 다양한 다른 판본들, 제가 이제 그 해독이 되는 영어, 이 프랑스어, 그다음에 한국어, 그다음에 일본어는 제가 해독은 못하는데, 일본어 한자들이 어느 정도 게다가 이제 구글 번역 도움을 좀 받으면 일본어 한자들이 나름 맥락을 읽어내는 그런 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 필요한 경우는 일본어를 같이 참조하는데 기대할 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전에 몇번 시도를 해봤는데 일본은 니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더라고요. 일본판 고단샹가 제가 아니군요. 백수사라고 붙은 저곳에서 이 독일에서 이제 나온 지난번에 말씀드린 콜리와 몬티나리가 편집한 그 텍스트를 전집 형태로 전부 번역했어요. 마치 한국에서 이 책세상에서 했던 작업 비슷하게 전부 번역을 했는데 그 텍스트의 품질이 별로 좋지 않다고 저는 이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 말고는 굳이 참조할 이유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참조할 판본이 엥지 파홀레 자라투스트라 이제 프랑스어 판본입니다. 이 프랑스어 판본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콜리 몬티나리 판을 이제 프랑스의 갈리마르 출판사에서 전집 번역한 것, 그거에 해당 판입니다. 저 뒤에 화면 뒤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가운데 칸 쪽에 이렇게 누리끼리하게 있는 짠짠 자, 제 손가락 가리킨 여기 여기 부분이 바로 이제 프랑스어판 전집이고요. 그 요쪽 부분 얘네들이 이제 일본어판이고 저 위가 독일어판입니다. 밑엔 보시겠지만 저기 보이시겠지만 저기 책세상판이 있고요. 이제 여기저기 영어판 한글판 이런 게 이제 흩어져 있습니다. 하여튼 요 텍스트를 참조로 합니다. 근데 그렇게 딱 마음에 들진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아주 그 중요한 판본 중에 하나가 이게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에서 나온 번역인데요. 이렇게 표지에 이렇게 이제 자라투스트라 초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손에 이 뱀이 엉켜있는 지팡이를 들고 있죠. 이 번역은 그레이엄 파크스, 뭐, 하여튼 이런 이름 가진 양반이 번역했는데, 주석이 되게 풍부하고요. 나름, 새로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판본들에 등장하지 않는 그런 주석들을 담고 있습니다. 꽤 최근에 나온 그, 번역이고요. 이게 제가 이거 구입할 때는 저기 교보문고에서 되게 한 권에 만원 미만으로 이렇게 싸게 팔때 어떻게 운 좋게 구했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번역된 아주 최근 영어 번역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파일로만 지금 어디 책을 못 구해서 아까 찾다가 못 찾았는데 그 월터 카우프만 지난번에 잠깐 소개해드린 니체 그 철학의 영어 소개 과정에서 가장 많은 공헌을 한 번역 과정에서 월터 카우프만이 번역한 영어판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이제 좀 같이 참고하고요. 또 저기 케임브리지 출판사에서 번역된 게 있습니다. 초록색 표지인데 그것도 찾다가 못 찾았는데요. 그거를 이제 주로 그세 권의 영어판을 참조합니다. 각각의 주석이나 번역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고요. 또 하나 영어판 관련해서 좀 제가 같이 영어판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이 펭귄 출판사에서 나온 그 번역이 있는데요. 이게
홀링데일이라는 양반의 번역입니다. 이 홀링데일의 번역은 영어로 번역되는 역사를 좀 보면 그 카우프만이 주로 초기에 굉장히 잘 번역을 했어요. 근데 좀 지나서 이 홀링데일이 같이 합류하면서 두 분이 같이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카우프만이 번역한 걸 홀링데일이 따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주 드물게 홀링데일이 먼저 번역한 걸 카우프만이 나중에 번역한, 이런 식의 이제 관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원래 이그 펭귄 출판사 이 랜덤하우스에서 이제 이 하위 뭐라죠? 뭐 인수했는지 하여튼 하위 브랜치인데요. 펭귄, 우린 펭귄이 더 유명하지만 이 펭귄 출판사의 클래식을 처음에는 카우프만 거를 수록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홀링데일 걸로 바뀝니다. 그 사연은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온 사람보다 더 나을 거다. 왜냐하면 앞에 걸 참조했으니까.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아닙니다. 이 홀링데일 번역은 다른 이책 말고 이제 다른 책 경우도 그런데 되게 후져요. 그래서 참고하지 않는 편이 더 좋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기 뭐라 그러죠? 그냥 소개차 갖고 왔을 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글 번역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그 요즘 표지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황문수 선생의 번역 있습니다. 문예출판사.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청하에서 나온 그 최승자 번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세상 번역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동호 선생 번역 뭐 워낙 유명하고 많이 읽혔으니까요. 빨간 책은 따로 말씀을 안 드리되 그래도 얼마 전에 이런 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설서를 그분이 같이 썼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여러 뭐 주석과 해설 이런 것들을 조금 참조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한 특히 이제 좀 틀린 부분들 가끔 필요하다면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예, 전에 말씀드린 민음사 판본입니다. 정해창 씨가 이제 번역한 이런 판본이 있습니다.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전자책으로 갖고 있는 게 홍성광 그게 펭귄에서 그 출판된 겁니다. 펭귄 코리아.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한 권은 까먹었네요. 잘안 보니까. 열린 책들에 나온 김인순 판본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근래에 두 권의 판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진우 선생이 쓴그 판본입니다. 여기에도 주석이 좀 같이 달려 있고요. 해설서가 따로 나왔는데 제가 굳이 그 해설서를 참조할 필요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이진우 선생 판본이 있고요. 그다음에 며칠 전에 출간된 4월 달에 출간된 백승영 선생의 판본이 있습니다. 이 텍스트는 주석이 뭐 700개가 넘게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 되는데 더 중요하게는 요 해설서를 따로 이제 같은 시기에 출판을 했습니다. 이건 900페이지가 넘는 글자도 아주 작은 해설서인데 뭐 개인적으로 이 해설서와 번역이 얼마나 도움이 독자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제가 그 10개가 넘는 번역본들을 다 참조해서 새로 독일어에서 번역한 한글본을 제시하고 그걸 텍스트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저기 저한테 질문도 하셨는데 기한은 따로 없습니다. 근데 일정한 속도로 한 줄씩 다 읽으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여기 짜라투스트라를 한 줄씩 읽어가듯이 그렇게 읽어가는데 이 경우에는 뭐 제가 별로 크게 사실은 해석이나 주석 또는 해설이라 할 만한 걸 보태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훨씬 되게 까다로운 대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한 줄씩 읽어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년 반 정도는 분명히 넘을 것 같고요. 2년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꾸준히 가자 취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는 분들은 수강 신청을 해서 텔레그램 방을 따로 만들고 미리 번역과 요 강의 노트를 이제 드리고 기회는 그 장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유료로 수강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강의 중에 그리고 사후에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같이 나누겠다 그거고요. 그다음에 강의 후에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이렇게 유튜브에 제 채널에 올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다른 바쁜 일정 없으면 화요일 날 강의 앞뒤 조금 이상한 것만 편집하고 바로 그냥 현장 강의 형태로 이제 올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텔레그램 방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그 필요에 맞게 그 사전에 자료를 올리는 것과 이제 사후에 올리는 것, 그 정도로 이제 구별을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씩 뭐 니체뿐 아니라 여러 이제 제가 그 공부해 왔던 그런 철학자들은 미리 안내 드리고 저기 공개 강의 또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외부 강의가 그 줄어들거나 하면 이런 게더 많아지고요. 그 기회가 외부 강의가 많아지면 조금 공개 강의가 줄어들고 아마 그런 반비례 관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